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역구 선거 운동 중에 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성 표현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지지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식당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한 이직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 의도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을 대하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상대 정당 지지자의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치인의 태도야말로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이 겪은 흉기 피습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고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직은 아니겠지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배타적 표현으로 자신이 스스로 밝힌 정치 지도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주말에도 막바지 공천 작업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이 진행이 빠릅니다. 오늘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추천제 5곳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천을 마무리했는데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경선 결선을 치르게 됐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도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도합 7선의 전현직 의원이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탈락했습니다. 현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동갑 경선에서 비례대표 전주의 의원이 윤희석 당 선임대변인을 꺾었고 5선인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6선에 도전합니다. 친윤계 핵심인 박성민 의원도 울산 중구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경선이 진행되는 곳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지역구 5곳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15일 공천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추후 의결할 국민추천 지역을 포함하면은 16년 만에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 18명이 컷오프됐고 불출마한 의원은 18명으로 전체 114명 가운데 31%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선 현역 교체율이 43%였습니다. 돈봉투 논란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출마 예정자인 도태우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발언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북한 개입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선대위원장으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출마로 관심을 모은 경기 용인정 등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경찰이 주말인 오늘도 전공이 집단행동 주도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소환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사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5명의 의협 전현직 간부 중 두 번째 출석입니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일 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병원에 남은 전공의 실명 명단, 즉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협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데 대해선 있을 수도 없고 논의돼선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의협 명의로 유포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의대 33곳의 교수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거부로 인한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에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팔다리를 다 자르고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대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모레부터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138명을 각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인 지역 의사들을 끌어다 쓰면 또 다른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지금 13시간 넘게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숨졌고 아직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잠수 구조사가 외줄에 매달려 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힌 채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68km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해경에 구조 수색 작업이 시작돼 선원실과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선원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세 분을 구조 후에 욕지도까지 이송을 하셨고 욕지도에서 저희는 이제 공중보건의하고 그 입회하에 또 사망 진단을 받고 오후 들어 외국인 선원 1명이 추가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해군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 잠수 구조사 15명을 동원해 실종된 나머지 5명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옥돔 조업을 위해 다른 배와 함께 선단을 꾸려 그제 오전 제주 한림항을 떠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 선박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도 조업이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고가 뭐 3, 4m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작업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작업을 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달아난 지 4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범행지를 둘러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었는데 도주 중 아내와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검거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한 남성이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후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은 남성은 태연하게 경기도 안성의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집에 가! 남성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마감 직전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9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으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변북로 성수대교 인근을 달리던 외제 스포츠카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는 남성이 매장 측에 제품 환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탄가스 캔 등을 압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